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장 노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은 빨간색 휴먼 SPS 리프라이절 이종석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위치는 7시 8시에 더 가깝겠네요. 노란색 언데드 포브 조대희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6시입니다 사실은 조대희 선수는 이종석 선수가 안중에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럴 겁니다. 조대희가 아무리 요즘에 잘나가는 휴먼이라고 합니다만 중국의 그 강력한 휴먼들을 상대하고 있는 조대희가 한국의 신인 휴먼 리프라이절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조대희 선수 스스로는 아마 1%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휴먼들의 어떤 그 득세가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요즘에 리프라이저 선수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레더 상황 오우! 선 마킹 빌드를 들고 왔어요. 아, 선 마킹 언데드가 네. 선 마킹 빌드에 초반에 꼬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걸핏 잘못 들어오다가 이제 네스나이트가 초반부터 MC공을 당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견제를 못합니다. 무조건 뭐 달라붙다가 당연히 볼트 맞고 또 MC공 당해서 데스나이트 전사한다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자, 샘 한번 볼까요? 마운티킹을 뽑았으면 바나의 샘일 확률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 가운데 샘을 한번 볼까요? 아, 바나의 네. 샘이죠? 네. 역시나 마운티킹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나의 샘이 나왔네요. 나이트 엘프 같은 경우에는 마나의 샘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뭐 워든을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팁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 노르드의 정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그 바위 그, 예 가운데 돌멩이 있는 데까지 예. 가면 본진이 보인다. 네. 자, 일단은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마운틴킹이 나왔고 네, 상점적으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 습이죠. 예. 자, 이쪽 상점 지역은 6시와 8시 거의 공유하는 상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먼저 사냥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자, 데스나이트도 데스나이트 바로 앞에 있는 쪽을 가겠죠. 아, 이거 여기서 잡히면 정찰 꼬이는데 아. 오. 다행히 위치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사냥하다가 일단은 지금 사냥하다가 피전트를 발견한 것보다 데스나이트를 발견한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진에서 이제 유닛들이 뛰어나오면서 뛰어나오나요? 안 뛰어나오나요? 아, 뛰어나오진 않네요. 바로 또 뭐 데스나이트 뭐 MC군 당한다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자, 지금 약간의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폰맨 내기 네. 굴이 많아요. 자, 홀업 안 들어가고 자, 나무는 일단 다 채취를 홀업할 만한 나무는 지금 채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폰맨 자, 마운틴킹 이거는 손해죠. 아, 폰맨 한 개 잃고요. 네, 지금 본진에서 밀리샷까지 뛰어난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야, 상대는 네, 스켈레톤 워리어를 소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초반에 긴장감이 자, 글쎄요. 자, 이거 자, 자꾸만 MC공을 조대희 선수가 이런 걸 당할 선수가 좀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최강의 언데드라는 친구가 괜히 붙는 거 아니거든요. 빼야 됩니다. 오히려 빼야 돼요. 아, 지금 잃고 난 기. 날씬하죠. 피전트를 빼야 됩니다. 피전트를 빼야 되는데 초반부터 자원을 캘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 자체가 굉장히 글쎄요. 이거는 좀 약간 네. 그렇죠. 던지고 그냥 빼는 게 폰맨이나 일꾼을 계속 잃는 것은 이종석 네. 선수 좋지 않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강의 언데드, 완성형 언데드 조대입니다. 웬만한 그런 스킬을 사용을 해서 뭐 엠 신공을 하려 한다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는 웬만해서 정말 통하지 않는 선수예요. 이종석 선수 글쎄요. 초반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약간 판단력이 네. 첫 번째 시즌에 보여줬던 그런 날카로운 판단력이 두 번째 시즌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대희 선수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싸워야 될 상황과 네. 싸우지 말아야 될 상황 이 상황을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고수와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 간의 플레이 차이거든요. 네. 싸우지 말아야 할 곳에서 무리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좋았던 경기를 그르치는 것이 일반 유저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수들은 아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단번에 파악을 하고 포탈도 빠르게 포탈을 타는 그런 판단을 해준다든지 짓고 있었던 블랙스미스가 아 이군 테러 지금 압박 심하죠. 조데이 잘해요. 일단 뭐 운영이라든가 상대가 딱 보니 상대가 그 자신이 아래쪽 지역을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른쪽 그 출구를 사용을 해서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의 본진을 찌르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조데이 선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본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웬만한 방어 그러니까 상대가 멀리 있을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정말 자 지금 네 킵 완성됐나요?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성덕 선수와의 대결도 그랬고 네. 조디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1군데 1위부터 계속 밀리자로 변신만 하고 있어요. 가고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선 마킹이다 보니까는 또 멀티를 가져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자 이거 오히려 MC0, 아 이거 MC0 성공했어요. 오히려 MC0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에스테이트 아, 그렇죠 포탈, 체력이 네. 뭐, 많이 없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포탈 지금 타이밍에 안 탔으면은 배시 네. 언제 배시 터져서 포탈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탈 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가고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선 마킹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뭐 멀티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선 마킹이 원래 그렇게 그 멀티를 하기 위해서 뽑는 영웅이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상대가 멀티를 한다 이거는 타워를 무조건 짓는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타이밍에 어느 정도의 숫자의 가고일이 모이게 되면은 멀티 그냥 파괴시키고 그때 바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네. 이종석 선수는 사냥을 해서 마운틴킹 레벨을 올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무리해서 견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조대 선수는 역시 고삐를 늦추자고 계속해서 견제 들어가죠. 자 이거는 포탈을 타야 되는 위치고요. 네. 가드타워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드타워가 완성되어 있기는 지금 시간이 아직 눌러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무조건 포탈이죠. 다른 거 볼 거 없이 포탈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도 3레벨을 딱 찍었습니다. 찍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9레 피 이후에 마운트킹의 레벨업 오 아 피션트가 일꾼 잡히는 소리가 계속 들리죠. 피션트가 너무 많이 학살당하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일꾼들 죽는 소리가 한 4기의 일꾼들이 지금 죽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한 기 더 죽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기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데이 선수 완벽한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종석 선수는 배시가 터져 주기를 포션 있거든요. 아 배시가 한 타임 하지만 늦게 볼트 날 수 있는 마나가 되거든요. 사거리에서 벗어났어요. 비비기 와 자 가고의 라케인 타워는 무섭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 데스나이트도 잡을 수 있었는데 굴이 비벼주면서 사거리를 완전히 차단을 시키면서 사거리 안 닿았죠. 자 스피드 부츠를 신고 있기 때문에 배시 한번 터지면 저 굴은 잡힙니다만 야 사실 뭐 굴은 일꾼 다 잡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잃어도 그만 안 잃어도 그만인 그런 유닛이고 지금 상황 최고의 유닛은 가고일이죠. 야 이거 이종석 선수 할 게 없네요. 네 레이스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레이스 떴는데 오버로드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진짜 와 상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플레이의 조데이 오랜만에 보네요. 조데이 선수를 상대하기 네. 위해서 이종석 선수가 선 마킹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만 네 아무것도 못해요. 뭐 운영적인 면에서 조데이 선수가 그 어떤 허점 자체를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원화를 일단 채우고는 있습니다만 상대의 동선 멀티를 나갈 것 같은 그 타이밍에 나오는 가고일의 타이밮 지금 신공을 막아내는 그런 스킬
어느 것 하나 이종석 선수에게 뒤지는 게 전혀 없고 답이 없습니다. 이종석 선수는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가드타워 하나를 미리 지어놨다면 네.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가드타워 하나 지어놓지 않은 것이 이렇게까지 경기를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네. 만들어 가고 1위! 그렇죠! 본진에서 떠나진 않거든요! 세계 최초, 아 한국 최초의 세계대회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조대희 선수 와... 최고의 언데드 최고의 플레이 상대는 완벽한 신예 휴먼인데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아크메이지라도 있다면 워터 엘리멘탈로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네 그것도 없고 일꾼 없어요. 지금 상황 이종석 선수가 어느 정도 패배를 직감했어요.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쉬움이 너무나도 묻어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지! 이종석, 지지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대희 선수가 이종석 선수를 꺼